네, 접니다. 오늘 콘텐츠는 제가 맨몸 운동을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때론 봐요. 1996년 7월 제가 운동을 처음 접하게 된 건 초등학교 5학년 12살 때였는데요. 그때 턱걸이라는 걸 처음 접해봤어요. 보통 흔히 뭐 초중고 학생들 학교 점심시간 때 뭐 축구 운동장 나가서 축구 별로 차고 농구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구기종목을 상당히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 딱히 놀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봉 있는데 갔는데 웬 아저씨가 철봉에서 대차를 들고 있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와 저 뭐지 저거? 아저씨 나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면서 그때 막 가슴속에 그 뭐랄지 끌어오는 게 막 느껴졌어요. 그때 그 아저씨가 가고 나서 저는 그 아저씨께 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물어볼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저씨 가고 나서 저 혼자 막 철봉 매달려서 잡고 그냥 뭐지 총닭구이 이런 자세 이렇게 해보고 했었는데 그때가 딱 턱걸이를 처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아저씨가 했던 대차 그때는 그게 대차라는 것도 몰랐죠. 그게 막 삐글삐글 도는 게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혼자서 막 연습을 하던 그 중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가 지금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전에 정재현님, 재현이 형이 운영을 하셨던 철봉 카페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입을 해서 재현이 형을 처음 알게 되었고 재현이 형이 올린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따라했고 거의 모든 동작들을 마스터했습니다. 뭐 철봉 올라가기, 내려가기, 뭐 스핀 종류 그때는 뭐 플란체나 스태틱 이런 걸 재현이 형이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회전 기술, 오르기, 내리기 이런 기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재현이 형만의 스타일로 녹여낸 그런 동작들이 상당히 많아서 내리기 동작만 해도 한 수십 가지였어요. 그 정도로 정말 독창적인 동작들이 정말 많았는데 뭐 아직까지 제가 못 따라하는 동작도 있고 따라했었던 동작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나이를 먹고 몸이 최근 들어 둔해지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때 카페를 가입해서 재현이 형과 소통을 하다가 언제 한번 같이 만나서 운동을 해보자 서로 얘기가 나왔고 재현이 형이 인천에서 의정부까지 넘어오시게 됩니다. 저는 의정부역을 부모님과 같이 갔어요. 그때 엄마랑 같이 갔는데 이게 아무리 기다려도 약속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재현이 형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아 전철이 좀 늦어져서 늦게 도착할 것 같다 그 얘기가 나왔고 얼마 뒤 재현이 형을 만나게 되면서 그때 운동 같이 했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까지 가서 철봉 운동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재현이 형이 그 당시 그 대차라는 기술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대차는 그때 가능하셨는데 자세를 약간 좀 뭐 가다듬고 싶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아 이거 연습을 해야겠다 하고 대차를 연습하게 되었죠. 그때는 뭐 코리안 드리스랑 탑거리 같은 것도 좀 많이 해가면서 기초 근력을 쌓아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얼마 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대차를 맨손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그때는 뭐 태권도 도복근이 있었는데 저는 도복근에 의존하지 않고 탄마도 없이 운동장 모래바닥을 이렇게 손에 묻혀가면서 그거를 탄막 걸어 겸 사용을 했었어요. 이렇게 1년 정도 운동을 하고 나서 중학교 올라갈 때쯤에 저는 이 철봉 운동을 아예 접게 됩니다. 왜냐면 중학교 들어가니까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초등학교에 비해서 친구들이랑 노는 게 훨씬 더 재밌고 그때는 또 매점이 있다 보니까 막 먹고 애들이랑 뭐 재밌게 놀고 떠들고 하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냥 멀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될 때쯤에 학교 왕복 달리기 그런 걸 하잖아요. 거기서 제가 제 반 친구들을 완전히 압살시켰습니다. 왕복 77번을 걸었는데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체육쌤이 그걸 딱 보고 나서 혹시 육상할 생각 없니? 바로 육상부 코치님께 조인트 돼가지고 얼떨결에 육상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까지 약 4년간 빠지게 뜀박질만 하다가 딱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지금 성적도 좀 안 좋고 전국 메달도 아직 가진 게 없고 앞으로 어떡하지? 나는 이걸 하고 싶지 않은데 며칠 정도 고민을 하다가 코치님께 가서 저 육상 그만 두겠습니다.
하고 유성군에 탈퇴하고 고등학교 3학년 봄이 오기 전까지 그냥 방탄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막 그렇게 여자랑만 놀고 무슨 뭐 술 마시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히키코모리 마냥 한 번은 기타리스트가 돼보겠다고 일렉기타를 한번 샀다가 그 코드표를 딱 펼치자마자 들통맞은 기분이 들어서 바로 접었어요. 그때는 꿈을 한창 찾고 있었던 질풍노도의 시기였기 때문에 고3 때 제가 자퇴를 하고 싶다고 담임선생님한테 말씀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딱 자퇴는 안 했는데 졸업은 무사 했는데 자퇴 안 한 게 진짜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게 고등학교 4월 봄쯤에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길거리 운동이라는 페이지 여러분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빠킹즈 제가 전에 저스펑크로 이전에 속해 있었던 팀의 수장 박근영 형님께서 운영을 하고 있는 페이지가 있었는데 그 페이지 영상들이 상당히 재미있고 볼 게 많았어요. 그래서 구독을 하고 좋아요 누르고 영상을 챙겨보고 있던 와중에 제보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했었던 영상을 제보를 했죠. 그때 근영 형이 쌍꺼풀 알아보고 너 우리 정부에 한번 와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 박힌즈 몸에 처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철봉운동을 몇 년이야? 6년 만에 다시 철봉운동을 접하게 됩니다. 박힌즈 팀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정말 4년 동안 꾸준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실력을 한창 쌓아나갔는데 팀에 들어가고 나서 1년이 채 안 됐을 때 우연히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이 포텐 터지면서 페이스북 팔로우 4만 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팔로우가 많든 적든 그런 거 신경 전혀 안 쓰고 내가 올리고 싶은 게 올리면서 한 번은 그 무슨 자이언트 진행에 떠나는 진행 키우겠다고 그 영상 올렸다가 팔로우가 좀 많이 있다가 떨어지긴 했었으니까 활동을 하다가 이제 박힌즈 팀에서 나오게 되었고 안 좋게 나온 건 아닙니다. 뭐 싸워서 나온 건 아니고요. 그냥 개인 사정이 있어서 나오게 되었어요. 팀에서도 나오고 페이스북 4만 팔로워를 가지고 있던 그 계정도 팔지 않고 그냥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저 스펀쿨에 들어가게 되었죠. 아무튼 뭐 또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인생사를 풀어드리긴 했는데 지난 5-6년 동안 맨몸 운동을 하면서 내가 이거를 왜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 고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철봉을 잡았을 때 아 재밌다 이게 끝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난 5년 동안 항상 재밌다 이걸로 이어져 왔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맨몸 운동을 하고 이것만 고집하는 이유는 그냥 이게 재밌어서입니다. 이번 다른 종목을 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봐도 똑같은 대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걸 함으로써 좀 더 성장하는 내 모습을 지켜보는 게 되게 보람차고 재미있다. 운동 자체가 너무 즐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저도 같은 입장이에요. 저는 막 맨몸 운동만 그렇게 고집을 하면서 다른 운동하는 사람들을 비하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웨이트? 병신이야. 크로스핏? 얘도 병신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스포츠인과 모든 종목 스포츠를 항상 존중하는 마음으로 운동을 대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끝내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가 맨몸 운동을 하는 이유는 그냥 재미있어서다. 재미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하는 거다. 자, 다음에는 좀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요즘 컨텐츠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생각이 좀 있지만 아무래도 제3자 여러분들의 피드백도 같이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댓글로 다음 컨텐츠는 어떤 걸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달아주시면 바로 최대 빠르게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 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